안녕하십니까.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. 남성의 발기부전이 심장병, 관상동맥질환, 협심증이나 뭐 심장마비, 심근경색의 선행 증상이다.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 증상이 오면은 반드시 심장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단계별로 이제 발기부전 치료를 해 나가야 장기적으로 심장 합병증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.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, 이제 심장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심방세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심장이 이제 수축하는 게 전부 다 이제 전기 신호로 되는데, 그 신호 자체가 이상이 와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,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다른 선행질환 때문에 심장의 수축력에 변화가 올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이제 심장 박동이 일정하지 못하고 이제 부르르 떨리게 되면 제일 무서운 합병증이 이제 그 완벽하게 수축이 안 되니까 이제 피떡이 생겨가지고 혈전이 생겨서 막 뇌졸중도 생길 수 있고 이제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게 뭐 심장 질환의 이제 기전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심방세동을 따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심방세동이라는 증상 자체가 굉장히 그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관상동맥질환이나 뭐 판막질환 뭐 폐질환, 폐기능 이상, 뭐 2차적으로도 올 수 있고 스트레스, 자율신경장애,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도 이제 심방세동 올 수 있거든요. 고령화될수록 심방세동은 이제 동반되는 확률이 높고 이제 술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과음이 이제 심방세동의 또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. 심방세동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피떡이 생겨서 이거 혈전이 생겨서. 이거 굉장히 흔하게 생겨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뇌졸중, 중풍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급성 심근경색이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선행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이 되면서 이 심장질환하고 발기부전에 대한 그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발기부전이 이루어졌을 때 심방세동이 생길 확률이 3배 이상이다.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. 뭐 다른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뭐 배제하고도 발기부전 증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심방세동이 발생되는 확률이 뭐 2배 이상 된다는 분석도 있고요.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발기부전 증상은 2, 3년 후에는 협심증이 나타날 수 있고 관상동맥질환 발생으로 협심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3 내지 5년 후에는 이제 심근경색,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증상일 뿐만 아니라 그 메커니즘 자체가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증상이 바로 이 발기부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제 강조가 결국은 발기부전 증상이 있을 때 단순히 1차적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해서 발기력을 개선시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 이 환자가 심방세동의 위험성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그런 동반된 다른 위험인자를 분석을 하고 심장기능에 대한 평가를 해서 관상동맥질환이나 심근경색에 대한 예방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. 과거처럼 심근경색 약물하고 병용해가지고 그 위험성 따지는 거 1차적인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하기 전에 필수적인 이제 의사들이 해야 될 과정이긴 하지만 재차 강조하게 되는 내용이 발기부전 증상이 일어났을 때 심장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기전 중에서 심방세동의 위험도도 발기부전 증상이 동반된 분들이 너무 높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발기부전 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때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심장 기저질환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진단된 게 없다 그러면 1차적인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전에 중년 남성에서의 심장에 대한 평가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.